everyone. This is Emma teacher from Reading T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토픽은요. Day and night. 자, 여러분, day라는 것은요. 낮이죠. 우리 그 오전, 아침일 때. Night은 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침과 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지금 두 학생이 있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죠? What are they doing? 아, they are reading a book. 무슨 책을 읽고 있죠. 낮과 밤인데, 그리고 또 여기 또 뭐 나왔을까요? 지금 현재 실내에서 지금 책을 읽고 있고, 여기에 뭐가 있죠? 빛이 있네요. light. 그쵸? 빛을 통해서 이 친구는 이 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TV랑 이 무슨 패드, 아이패드 같은 게 있네요. 이런 게 왜 빛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한번 선생님이랑 스토리 읽어봐요. Let's read a story. Have you ever tried to read a book in the dark? You cannot read even one line if you don't turn on the light. Some objects, such as a computer or a TV, give off their own light. Other objects don't have light. When light hits an object and bounces off it, this is a reflection. We need light to see those objects. 자, 이러한 스토리였습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문장별로 무슨 스토리인지 한번 알아봐요. 오케이, 처음에 뭐라고 나왔죠? Have you ever tried to read a book in the dark? Have you ever tried to? Try to라는 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노력이라는 거예요? Read a book in the dark. Dark는 어둠이죠. 우리 초콜릿 먹을 때 다크 초콜릿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진한 또는 어둠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어둠 속에서는 책을 읽는 것을 한번 여러분 노력을 해본 적 있냐, 해본 적 있냐, 그런 거죠. 그쵸? 어두운 이런 무슨 깜깜한 밤에서 엄마나 아빠 몰래 만화책 읽거나 잔다고 얘기하고 뭐 책 읽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여러분? You cannot read even one line. You can't.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Read even one line. 한 줄조차도 읽을 수가 없어요. 언제? If you don't turn on the light. 불을 켜지 않으면, turn on이라는 것은 켜다, 여러분. 불을 켜지 않으면 한 줄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불을 켜고 싶어서 손전등이나 아니면 아주 조그만 램프를 켜고 읽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둠 속에선 눈이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그 뜻인 거죠. 다음, some object. such as a computer or a TV. 아까 그림에서 봤던 거죠? 컴퓨터랑 TV. 자, object라는 것은 물체들이에요, 여러분. 물체. 그래서 여러 가지 물체가 있죠? 컴퓨터, TV, 뭐 옷,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such as, 예를 들면 어떤 거? computer or TV. 그쵸? 이러한 물체들은요, 뭐 한대요? give off their light, own light. 자, give off라는 것은요, 빛이 나거나 아니면 바라다 할 때 우리가 give off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give off their own light. 그들의 빛을 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컴퓨터나 TV는요, 우리 컴퓨터 보면은 뭘 보고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키보드를 쓸까요? 모니터를 보는 거죠. 모니터에서 그냥 어두운 모니터에서 우리가 지금 TV나 뭐냐,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죠. 모니터에서도 여러분, 모니터만의 그 빛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를 보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TV도 똑같아요, 여러분. TV도 TV만의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물체들은 빛을 바라는 물체들이에요. Other objects don't have light. 다른 물체들은 없어요, 여러분. 책상, 뭐 책상, 의자, 지우개 이러한 것들은 빛이 있나요? 없죠. 빛 없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둠 속에 봐도 빛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런 물체들이에요. Other objects. When light hits an object, light, 불, 여러분, 불이 hits an object, 어떤 물체를 탁 이렇게 쳐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물체면은 여기서 빛이 나오면 이거 칩니다. And bounces off it. 튕겨지는 거죠. 빛이 오는데 이 물체를 치고 한 번 더 bounce off. 튕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This is a reflection. 아, 여기서 중요한 건 반사예요, 여러분. Reflection, 반사. 반사죠, 여러분. 반사, 그쵸? 빛의 반사. 예를 들면 뭐 거울이나 아니면은 뭐 거울 같은 것도 반사되고 할 때 우리 보면은 빛이 튕겨져서 나가기 때문에 똑같이 그게 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We need light. 우리는 빛이 필요하죠. 왜? To see these objects. 아, 그런 물체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스토리였는데요. 그럼 선생님이나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처음에 뭐라고 했죠? Number, letter A. We need to see these objects. 아까 읽었던 스토리의 마지막 줄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물체들을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오늘의 토픽. 자, L로 시작하는 거, 빛이죠? 라이트죠. 그래서 빛이죠. 빛이 있어야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다. 그것도 어둠 속에서. 자, B. Have you ever tried? 자, 노력을 했냐, 시도를 했냐는 거죠. To a book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북을, 책을 읽어보려고 뭐 노력을 해봤냐, 이런 뜻이죠. 자, 읽다라는 단어 너무 쉽죠? 자, read죠. read. 그쵸? C. When light hits an object, 빛이 물체를 쳐서 bounces off it, 튕겨져 나가요. 오늘 배웠던 그 단어 뭐예요? 반사란 단어인데, 반사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자, R로 시작한 단어, reflection, 그쵸? reflection, 그쵸? 반사란 단어입니다. 오케이? 다음, 자 이제는 각 문장별로 적절한 문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선생님이랑 알아봐요. A. Other objects don't have light 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이 문장에서 주인공 주어 other objects죠. 다른 물체들, 그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동사가 되겠죠. 근데 지금 don't라고 했어요. 그러면 don't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뭐뭐 하지 않는 거예요. don't라는 do not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와야 할 동사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동사 원형인 거 두 가지가 있네요. have일까요? have일까요, 여러분? have죠? 무조건 부정사, 이 부정문 do not이 되면요. has가 아니라 무조건 have입니다. 그쵸? 뭐, 여기 3인칭일 때 우리가 has를 쓰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동사 원형 같이 don't라는 부정문이 나오면은 우리가 무조건 have라고 말을 합니다. 오케이? B. You cannot read even one line. 한 줄도 못 읽는데요. 한 줄도 못 읽을 거래요. If you don't turn on in off the light. 자, 불을 키지 않으면 여러분 한 줄도 못 읽어요, 책. 그쵸? 키다 라는 단어 뭐예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여러분. turn on인가요? turn in 또는 turn off일까요? turn on이라고 하죠. 여러분 스위치나 불 키는 거 보면 자세히 보세요. 거기 영어로 on 또는 off라고 나와요. on이라고 나오면은 그걸 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off면 무조건 끄는 거예요, 오케이? on, off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C. Some objects such as a computer or a TV. 자, 어떠한 물체들은요, 예를 들면 컴퓨터나 TV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give in, give off, give back their own light. 자, 여기서는요, 컴퓨터와 TV 같은 물체들은요, 자기의 빛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빛을 내다. 이거와 관련된 패턴 어떤 거예요? phrase. 자, give in일까요? give off 또는 give back일까요? 정답은 give off죠. off. off라는 거는 내 쪽에서 팍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빛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give off죠. 그쵸? give는 주는 건데, off 하면 나가는 거야. 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빛이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빛, light과 관련된 스토리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스토리 만나봐요. 바이바이.